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이어서 가죠. 저번에 둘락의 탑에 왔었는데 생각보다 길어져서 아직 다못 끝내고 진행했던 관계로 빨리 가서 마감을 시키겠습니다. 강제 마감이요. 다시 올라가. 기분 나쁜 그림 있어. 일단은 버릴 거 버리고 갑시다. 저 열쇠는 잘 모르겠고, 다 버릴 게 버려졌네요. 알아서 보석 같은 것도 갖다 줬군요. 내려가죠. 지금 무게가 좀 후달려서 한번 쉴까 생각했는데, 먼지 투성이인 책. 도플갱어 냉혹하다. 어, 내용이 다른 거였어? 아, 아내 이슬란이여 사랑하오. 어둠의 왕자여. 여기부터 가보죠. 네, 왼손잡이기 때문에. 싸우기는 너무 어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내 어린 아들을 피오네블 여기에 숨겼노라. 어린 아들을 여기 숨겨놨다. 이거 잠깐만. 아, 풀수 있지? 그냥 안 풀리는 거네. 순서대로 하는 거네. 아, 혐의죠. 경로에 의해서 분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았다네. 반역적인 도플갱어 냉혹하다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네가 먼저 가야겠지? 난뭐 하나 발견. 안 열림. 뭐 맵이 좀 잠겨 있음. 아, 야. 이렇게 잠겨 다 잠겨 있으면 어떡하냐? 내려와 봐. 자, 반대쪽도 당연히 잠겨 있겠지? 뭔가를 지금 저걸 열어야 돼, 생각에는. 대기 한번 때려봐. 아무것도 안 나오죠? 안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어.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 돼. 뭔진 몰라도 무효화 됐어. 뭔진 몰라도 내성 입었어. 역시, 주인공이야. 물빛 오팔에 상급 저주와 가속. 가속이 다섯 개나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죠? 가속은 뭐 있기 때문에 필요 없죠. 상급 저주는 주면 될것 같고요. 오팔 가져가고, 물력 가져가고. 상급 저주라니 좀 미묘한 게 나왔는데? 볼까 좀? 모든 내성 굴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효과는 효과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적대적인 생물체에게 주며 모든 내성 굴림에 페널티를 받는다. 이걸로 하죠. 야, 근데 취향에 맞네요. 이번에 소환하는 건좀 밋밋하니까 일단은 오팔 하나 먹었고요. 오팔 말고는 먹은 게 없습니다. 일반 자물쇠는 안 통하는 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시방 여기서는 뭐 끝난 거요? 도플갱어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오팔 하나 줬어요? 여기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겠지? 자, 일단은 움직이지 않았네. 반역적인 도플갱어 냉혹하다. 이 책을 갖다 줘봐. 여기다가 뭐 상자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도 되겠지? 자, 여기다가 이식해주고요. 그딴 거 아니고요. 아이, 뭐 어떡해. 뭐 없니? 마우스를 갖다 대면 없네. 아, 이거 괜히 놔두지 말고 찾아봐야겠어. 이런 거 빨리빨리 제껴야 되거든요. 나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갑자기 방탈출을 하고 있어, 갑자기. 하나의 문을 제외하면은, 아, 그래? 석상을 누르면 돼? 진짜네?
여기 눌러주실래요? 좀 가서? 가까운 곳에 문이 열렸다. 아, 저기 열렸구나. 이리 와봐. 아, 책은 괜히 갖다 놨네. 아, 저게 이제 도플갱어라는 거야? 얘가 도플갱어구나.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아, 나 도플갱어라 그래서 약간 감이 안 왔지. 클릭하는 게 표시가 너무 좀 애매해. 마우스가 좀 변해줘야 되는데. 둥근 모양으로 변하긴 하는데. 이거 퓨어네돌이라는 어린 아들을 여기 찾으면 돼? 아, 그런 거에 밟지 마. 여기 있네. 간단하죠잉? 어, 쓸모없고요. 어, 잘 좋게 나왔네? 일단 넣어놔. 아들. 아들이랑 말을 하고. 야, 뭐야? 왜 말을 안 해? 숨겼네. 숨겼다며. 숨겨야지 찾잖아,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요? 아니, 허수아비가 아니라. 건방지네. 이리 와봐. 싸우기엔 너무 어려워.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어린 아들 피오네볼 여기에 숨겨졌노라. 때리라는 건가? 싸우라는 건가? 어? 어? 진짜네? 야, 이거 참. 이렇게 푸른 맛이 있긴 하네. 내 아내 이슬렌이여, 난 아직도 그대를 사랑하오. 놈들이 나로 하여금 주의게 한 것은 그대의 형체였소. 아내 자 본인을 하여금 제일 주의게끔 해야 된다는 거야? 아, 제가 이거 일단은 뚫어보고. 이거 그냥 쇼컷이죠?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고. 와봐. 관심도 없어, 저건. 자, 갑시다. 결계석? 결계석이 나왔어요? 둘락 트롤킬러. 트롤킬러? 당신 머리가 늘어졌구려, 내 사랑. 잠깐만. 잠깐만, 지금 얘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이 녀석이 자기 아내를 죽였다 그랬거든요? 이길 수 있지? 어, 네 여기 강의 주인공이야. 물약도 있는데. 혼자서 한건 올리겠구먼 오늘. 주인공답게. 쓰러뜨려! 이 자식 주문 깨기 한번 넣어줘야겠구만. 건방지게 가속을 걸어. 가속 안 풀리는 거 보소. 어, 휘린이 같은 건가? 4000 경험치. 이거 열고 싶은데. 안 되겠구만. 뭐야 이거? 필멸자인 인간의 추악한 모조품, 나의 형상을 하고서 이슬렌을 죽였네. 이걸 통해서 일로 넘어가서 나의 형상을 한 녀석으로 클릭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파밍이 먼저죠, 여러분. 파밍이 먼저기 때문에. 파밍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딨어. 이거 좋은 목걸이냐? 야, 이렇게 나왔다고? 잠깐만.
이렇게 나왔다고? 아 이런 거좀 버려. 아왜 자꾸 다 발을 들고 다니고 난리야 기분 나쁘게. 이것도 버려. 아 버려 이런 것도. 뭐또 있냐 또? 별거 있지도 않네. 갑시다. 영혼의 갑주. 물질적인 방어를 하게 한다. 저주 제거. 오, 저주 제거 있어요. 저주 제거는 뭐 사제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지배. 쓸모없는 것만 주구장창 먹었네. 빨리 와봐. 너들 오고. 저 맵을 저렇게 재탕쳐서 이용해 먹으려는 심보가 있었구만. 귀찮네 진짜. 넣어놔. 퓨어네볼. 퓨어네볼 게 나왔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뭐야? 뭐야? 아, 도플갱어 강력한 게 나온다고? 4천짜리가? 아, 너무 달달하잖아. 이 정도면 황송한데 아주 그냥. 뭐 해버려서 죽여. 좋아. 야, 4천이 나오네. 아깝다. 더 나오지. 이슬렌. 안에. 키엘? 키엘이 이건가 본데. 일단은 얼굴석을 찾아서 문을 열어야겠죠? 뉴를 나와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신의 형상을 한게 있을 텐데. 얘는 오우거. 아까 걔가 드워프였죠? 드워프 키 작은 드워프 모양이. 이거 뭐냐? 이 시체는 뭐냐?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썸 한번 찍을까? 썸네일? 어차피 찍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자 내려가봐. 아 내려가봐. 썸네일 찍게. 자 이렇게 하나. 아 자기를 좀 미워해서 크게 만들었다거나 그런 건 없나? 저거 아니야. 저 녀석의. 여기 이건가 보다. 아 이거야? 이건 뭐야 그러면은? 가자 그럼. 자 여기 책 읽어볼까요? 아이책 읽으라고. 오 키엘, 이 어둠의 탑의 왕자여. 너는 최후의 순간에 그 어느 때보다 빛났노라. 죽을 때 빛난다는. 뭐야 시봉 지금 장난하시나. 열어봐. 응? 아 저기로 뚫고 가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여기 잠겼으니까. 그래도 가서 여기 감시. 열렸다. 아, 내가 두 번을 눌러서 그런가? 안 열리고. 열어. 열린 거야? 뭐야? 못 가고.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자, 너의 책.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너 방금 여기 있던 책, 그렇지. 이거 아니야. 이 책의 내용. 나의 형상을 하고 이슬렌을 죽였다네.
얘가 이제 형상이고 이걸 눌러서 저희 열린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왜 막혀있냐고. 뭐좀 플레이야. 아니? I'm on it. 저게 다쳤네? 왜? 어? 왜두 명이야? 와봐. 일로 와봐. 한명더 있네? 얘가 걔였잖아. 얘가 아들이었잖아. 얘가 아닌가 보다. 그게 아니라 세 명이 있네요, 그냥. 죽여보면 알겠지, 뭐. 어어어! 활 대신 뮤트를 잡고 이 아비를 위해 슬픈 곡을 연주하지 않겠느냐? 개소리야. 준비해, 죽일 준비해. 버프 걸어, 버프 걸어. 이상한 기술 썼어, 쟤. 야, 인퀴지터 얕보는구만. 하나 더 힘은 풀리지만 어쩔 수 없다. 야, 왜 이렇게 인퀴시터 능력이 잘안 박히냐? 넘어지는 거 오바죠. 아까부터 조금 센가 본데. 자식. 풀렸지롱. 저게 왜 풀리냐? 저거 안 풀리는 거 아니냐? 게임 좀 이상해지는데? 방어해 좋아. 근데 저 건너편까지 쏠수 있니? 가속? 못 쏘죠? 일로 들어가 봐. 저기 책 있다. 가속 써줘. 풀었죠? 가속 쓰라니까 그걸 왜 쓰고 자빠졌니? 요놈의 양반아. 뻗었어, 야, 뻗었어! 야, 센데? 마법이 약해, 마법이 약점이야, 마법이. 불로 죽이자. 그렇지. 강했어, 이번 거. 함정 있었구나. 왜 혼자서 진정해. 힐 주는 것 봐. 레벨업 누가 했어? 드루가 했어? 우리 드루이드. 4레벨 주문 하나. 좋습니다. 볼까요? 방어에 좋아. 숲의 생물 부르기. 야, 님프. 님프 부르기 있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 드루이드 전용 주문이죠? 님프 부르기 한번 써볼래? 한 번도 안 써봤어. 드루이드 잘안 키워봤어. 저기 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러 가겠습니다. 일단 자고 일어나고요. 밟지 마. 자극하면 안 돼. 님프 구려요? 한번 보도록 하죠. 반역적인 도플갱어는 조용히 걸어 들어간다네. 내 사랑 아들의 내 사랑하는 아들의 연습실로. 네 아들 연습실이면 허수아비 있는 이거겠지 뭐. 그러니까 안 열리면은 반대 거 열면 되겠네요. 이거 때리면 되겠네 딱. 때려봐. 이 셋이면 이기겠지. 그렇지. 열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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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다 건너서 와야 되냐? 알아서 와라. 칼리드 저 대사는 계속 나온다. 먼저 가. 주인공이 앞장서야지. 느낌 쎄한데 이거. 오고 올라가고. 아, 여기 아직 막혀 있네. 투구 있네? 아, 불안한데? 야. 내 장남아, 왜 항상 그렇게 부침성이 없니? 그 옥좌에서 내려와. 잠시 가족과 즐기지 않으련. 아, 잠깐만. 야, 시동 걸어. 님프 좀 보잖아.
생긴 거는 와이번소랑 비슷하게 생겼네. 퓨어네블 가족 내력이냐? 짜지몽땅한 것? 드워프놈들. 드워프가 아니라 뭐 하플링 이런 건가? 드워프겠지? 약간 수염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살짝 1도트 정도 있어 보이지 않나요, 수염? 여기 안전하게 두고 부족은 강성해질 것이다. 경계를 좀 늦추거라. 와, 이렇게 나오네? 잠깐만, 잠깐만. 차원문. 악취구름. 야, 니가 님프야? 아, 능력 이렇게 있구나. 나무껍데기 피부. 능력 되게 괜찮네요? 낙뢰도 있네? 주문시전방이 있네? 주문시전방이 있어? 그러면은 다 됐지. 주문시전방이 하나만 있으면은. 발도스 1에서는. 지배도 있고요. 괜찮네요? 피해 입히기. 야, 집단 치료 있네? 야, 5레벨 주문 있어. 4레벨 서반 주문인데. 야, 7레벨 주문도 있어? 야, 발로스 1에서 7레벨을 볼 수가 있네? 와, 속박. 괜찮네요, 되게. 되게 복합적이네요. 일단은, 요놈부터 먼저. 아, 이런 거쓸줄 알았으면 그거 먼저 해버릴 걸. 구름 지우는 거. 아이씨, 내가 안 일했다. 너무 안 일했구나. 이렇게 하는 걸로 하자. 한수 때려도 되니까. 구름 지우는 게몇 레벨이었지? 이거 아니고. 신성한 공기 영역.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를 두개 줍시다. 하나만 주고, 회복을 하나 주고, 네가 하나 쓰면 되겠다, 야. 신성한 공기의 영역. 이제 슬슬 나올 것 같은데, 느낌이. 메인에서도. 이거 안 써. 공기 영역도. 아, 세 개나 했는데 설마 한 번은 쓰겠지? 시전 시간 몇이라 그랬나? 뭐 해봐. 아, 불안한데, 이거. 칼리드가 여기, 인퀴지터가 여기. 얘네가 떠드는 동안 버프를 걸자. 빅녀시야. 법사는 조금 늦게 걸고, 일단은 오래 걸린 축복 먼저 시전 걸고요. 방어의 조화 하나든 일단 이거 걸어주고요. 아니야, 가속도 걸어. 그냥 다 걸어놔. 앞만 불리면 운명이야. 아들아, 너와 나는 이곳에 우리를 위한 요새를 지었다. 보물은 여기 안전하게 있고 부족은 강성해질 것이다. 그러니 경계를 좀 늦추거라. 멍청이 같으니. 아직인데. 드워프 싸우고 싶다면 싸우자. 그리하여 널 처치하겠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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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일단은 니가 써. 니가 이거 뭐야 이름. 신상 공기 영역을 쓰고. 이거 그냥 제자리 거는 거군요. 주문시전 방해를 쓰고요. 림프 소환은 오반 것 같아. 아니야, 안 오바야. 써. 너가 이제 반짝가루 뿌려주고 여기 둘한테 뿌리죠. 제발 써라. 뭐 하나 누웠는데, 에슬릭 누웠는데 지금 괜찮은 거니? 에슬릭이 신선한 공기인데 누운 거야 지금? 너 이름이 예슬릭이었어? 무슨 드워프 이름이 예슬릭이냐? 웃기는 놈이네 이거. 야, 다써 그러면은. 어떻게 하필 얘가 누워도 재수 드럽게 없게. 얘부터 죽여. 아, 좋아. 공기 신선해 아주. 이번엔 빠지시고요. 님프, 님프! 우리 님프 중상 입히기 한번 써봐. 님프 데미지 몇이니? 님프 능력도 볼수 있나? 님프 능력 같은 거못 보네. 미개하네, 게임. 아, 소리 내는 것 봐. 아, 내려와봐. 아, 얘 너무 아픈데? 뭐 이상한 거 쓰지 마. 지금 얼마나 바쁜 시기인데, 얘 회복해줘야. 림프, 지금 집단 치료는 오바고. 아, 너무 약하다, 근데. 너무 약하네, 적들이. 아, 경험치 많이 주는데 말이야. 뭔가 써먹을 가치가 없구만. 니가 갖고 있냐?
이제 머리 가죽도 처분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아, 왜 이렇게 자리가 다 부족하냐? 이거 뭐좀 가져가려고 그러면 자리가 없어요, 다. 뭐냐, 그래서. 키멜의 투구. 모든 종류의 공안과 사기 수정으로부터 보호. 야, 으쌰하다, 진짜. 야, 이 정도면은 상태 이상 그거보다 낫겠는데? 야, 투구 좋은 걸로 바꿨다. 이풀 저항도 좋지만, 내성 굴림은 어차피 그냥 높으니까. 아, 내성 굴림으로 갈까, 그냥? 아, 평화의 선물. 아, 왜냐면 내성 굴림 플러스 2가 있는데, 내성 굴림 하나 더 주면 플러스 3이니까. 아, 이걸로 가. 아니야, 아니야. 얘를 면역을 주고, 얘가 지금 속박이랑 현혹 면역이야. 지금 공황이랑 사기 수정 면역이어도 어차피 솔직히 말해서 사기 수정이랑 공황 잘안 뜨거든요. 공황은 좀뜰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니가 좀 어울린다. 디자인상으로. 역시 내성 굴림 세개 박는 게 좋지. 그렇지. 어울리는구만. 오, 야, 가는 길 아쉽지 않게 4,000원짜리? 난 황송하지. 더 나와봐.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아, 좌우가 열린 건가 지금? 열렸네? 뭐 있다. 아, 이거 순서가 있는 것 같은데? 막 누르면 안될것 같은데? 그런 거 신경 쓰면은 남자가 아니다. 아까운데 문이 열렸다. 잠겼다. 이게 다 같은 호환인가 보다. 위치만 다르지? 열렸다. 이거죠, 이거? 피로 가득 찬 술잔. 내 공포를 맛보아라. 네 공포를 맛보라고? 아, 무슨 내용이 공포를 맛보는 거야? 잠깐만요. 너도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대가가 따르는데 피를 마신 자는 공포의 저주를 반기게 된다. 물리학의 효과를 해제한 지 12시간 지속된다. 부흥자의 생물적 완전 치유. 부흥자를 문제의 징조만 보아도 도망치게 만듦. 별의별 아이템이 다 있네. 스토리 따라가는 거겠지. 올라가 봐. 저기도 가야 될것 같은데. 오우, 야. 일단 세이브. 아까 그 투구 끼고 포션 마시면 그냥 완치 포션이에요? 오, 그래요? 되게 좋네요. 그럼 이게 공황이나 사기 수정 같은 게 들어가는 건가요? 나는 뭔지 이해를 못해서 지금 말 뜻을. 그렇군요. 아, 무거워하네. 아, 뭐 별것도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무거워하는 거야? 기분 나쁘게. 애초에 힘 포션 같은 게다 필요가 없구나. 아, 무게가 왜 이러냐. 힘 포션 다 빼버려야겠다, 그냥. 어차피 버프로 힘 먹을 건데, 뭐, 팔아버려야지, 그냥. 걔, 악기똥이 아껴놓고 쓰지도 않아? 좋은 포션이긴 한데, 쓸 일이 없네. 옛날 디아블로 2 같은 느낌인데. 디아블로 2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져. 아이, 기분 나쁘게 한 대씩 치는 것 봐라. 그만 쳐. 오, 야! 어쭈? 아, 힐러 짱만. 이거는 리메이크가 돼도 인벤정님 변하지가 않네요. 아, 뭐하니? 아, 불러와. 끝내줘.
와, 경험 진짜 많이 준다. 드워프 레벨업 했어. 타코의 무기 점수 하나. 검도 하나 주죠. 엄청 더럽게 맞네, 진짜. 체력이 거의 풀이기 때문에. 뭐, 없지, 그냥 내려가는 거겠지. 내려가. 책 있네? 아, 불안한데? 내 악마들과 대적. 아, 잠깐만, 잠깐만. 왜 저기서 튀어나와? 아, 야, 괜찮냐, 전기? 이거 솔직히 너무 약해서 뭐쓸 것도 없는데? 가속은 써주자. 한적 하니까 지금. 투명하네요. 흐려짐을 쓴 건가? 아니죠. 약간 완전히 흐려짐이 아니라 완전 투명이니까 그냥 유령이라서 투명한 건가? 아니네. 버프 쓰는 것 보소. 가속을 포기하고 주문 해제 쓴다. 아, 이모엔 듀얼에서 법사로 바꿨습니다. 제 파티에는 도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D&D 게임 하면서 도적을 파티에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잠깐 넣은 적은 있는데. 야, 센데? 어, 이거 그냥 막 하면 안 되겠는데? 본성을 드러냈잖아. 이리 와봐. 어, 졸라 아파. 얘부터 보내. 아, 변신하는 거야? 오, 신기하네. 일기당천 용사 키엘. 아, 그렇구만. 아, 빨리 죽여. 뭐해? 어디 반짝가루는 하나 뿌릴까? 반짝가루, 주문 시전 방해. 축복은 오바지? 이 정도 하면 죽겠는데, 뭐. 어, 좋아. 그렇지. 그렇지. 오, 너무 좋은데, 경험치는? 8000이잖아. 블럭탑 이렇게 좋구나. 난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경험 주는 게 끝내주네요. 이거 어이야. 팔라딘의 더럽게 높은 경험치 봐도 조금 줄었죠. 뭐하니? 빨리 쳐. 괜찮은 거다 알아. 쳐. 나오면은 완전 땡큐다. 아니 그냥 지나가라 그냥. 그만 쳐맞아. 그만 쳐맞아. 오, 야야야, 오, 야야야, 힐힐힐. 아, 아, 안 되겠구만. 오랜만에 이 지경을 맛보는구만. 그걸 꼭 밟고 지나가더라. 이거 돌려놨는데 건너와. 아, 여기서 막아놓은 거야? 여기는 또뭐 조건 채워야 가나? 결계석 뭐 떴네? 순간이동 결계석. 절개 다 있네. 아, 이게 순간이동 결계석. 이게 순간이동 하는 거야, 그러면? 원치곤 말이야. 가져갈 거 없나? 이모엔. 이거 줘. 쓰지도 않을 거. 아, 저왜 갖고 있는 거야, 나? 아이템 갖고 있는 건 많은데 쓰지도 않고 말이야. 쓸 필요가 없어.
순간이동. 이거 가져봐. 똑같은 거잖아. 갑시다. 정작 악마가 나오는 건 저쪽에 나온 게 악마인 건가? 도플갱어라고 나와서 못 뜬 거 같은데. 어디 보자. 저기에다 하나 찍혀 있고 비밀문 하나에 어 열리네? 여기도 문 하나. 오. 누가 잠그라 그랬지? 아 깜짝 놀랐네. 뭐야 왜 잠궈? 일단 책부터 읽죠. 읽으면 안 되는 책이니 뭐. 출구를 찾으려 하지 말아라. 물약? 물약이 곡물 같은 건가? 어 너무 찬란한데? 오, 길 좀 봐라. 잠깐만 타임. 따뜻함을 느끼지 말아라. 이거는 뭐 이거야? 저거가 시간 지나면 풀리는 걸 테니까 일단 두고 게스트 찾고 가죠. 아 그래요? 저는 원래 솔플로만 초회차부터 솔플로만 해서 풀파티 하니까 오히려 더 재밌네요. 약간 이제 가서 한 마리 데려와서 죽이고 막 하고 하다가 이렇게 풀파티로 하니까 누르는 맛이 있네요. 숨을 곳은 없다. 아니 독하네 이거. 먹은 거지 지금. 어, 먹은 상태네. 게스트 잡은 상태네. 보자 그럼. 이것도냐? 자기 변이 버틸만 하죠? 결계석 하나. 아 왜 이렇게 아파? 불 맞고 죽은 거야? 뭐 즉사한 건가? 그러면 죽어도 되는 아 죽어도 되는 놈은 없는데 지금 내 파티에. 일단은 결계석만 빼오자. 욕심 부리지 마. 야 이게 여기까지 날라와? 아 여기까지 날라온다고? 아니지 어디까지 가세요? 아이씨 자 또 누구 뭐 나왔나? 이 칼리다가 가라. 아쉬운 애가 가야지. 저것 때문에 그렇네. 일로 와봐. 이걸로 제어가 되던가? 오 이걸로 되는구나. 좋네. 자 봅시다. 2층 출구 결계석. 오. 지나가면 알려주더라. 네가 가야겠다 야. 여기는 그냥 막혀있는 데고. 가속으로 한 번에 가죠. 힘도 쓰고. 꼭 버프 걸라 그러면 마법화살 써가지고 느끼 거는 것 봐. 가자 그냥. 별거 있겠어? 아. 그렇지 회복 좋지.
그걸 꼭 밟고 지나가야 되나? 협박됐잖아. 이거 아 반응이 갑시다. 주인공만 가면 되죠? 좋아요. 파멸의 수호병? 아 버프 걸고 가자 그래. 버프를 내가 지금 불을 넣어놨나? 불저항을? 불로보. 아 이게 한 생명체라서 좀 거슬리네. 이게 전기 내성 불 완전히 이거 해주는 거 없나? 전체적으로? 귀찮게 이거 하나씩 만들어놔서 하나씩 지나갈 수도 없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지나가? 전체적으로다가 이제 딱 한번 커버 쳐주면은 얼마나 편리해. 다시 넘어와 그냥. 법사만 넘으면 돼. 어, 잘 넘어왔어. 건너가자. 아니 지금 뒤에서 기어 나오는 게 어딨어. 다 넘어와. 넘어오고 밟았고. 아 그게 거기까지 날아가네. 속박 걸렸네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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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동료에 넘치는 것 봐라. 어우 씨. 그렇지 풀렸냐? 죽음자들과 춤을 추라. 나 오늘 되게 힘이 없네요. 어 일요일인데도 일요일 저녁엔 원래 힘이 없거든요 사람이다. 아 월요일 아침이랑 일요일 저녁이 제일 힘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이다. 건너가. 돈 있네. 좋아. 자, 잘 받았고 넘어왔고. 대화 좀 해볼까 우리? 처리했어? 아이템이나 가져가자. 하나. 분명 건들면은 개 지랄하겠지 저. 파멸의 소호병들. 용사 키엘 여기 잠들다. 아까 도플갱으로 나왔던 애들이네요. 아래층으로 가는 게 이미 있긴 한데. 시뻘가니까 여기 먼저 놀러 갔다 가죠. 야, 맵을 어떻게 깊게 만들었냐? 저기도 길이 있네. 이리 와봐. 여기는 지금 환영 때문에 막혀 있는 건가? 보내고. 분명히 뭐 날아올 거란 말이지. 일단 풀어 하나. 하나씩 가자. 하나씩 가자. 열어봐. 어떻게 한 번에 열었냐? 그럴 줄 알았다 야. 가시 철퇴 안 쓰는 거죠? 버클러. 아, 좀 좋은 걸로 나왔으면 좋겠. 쌍 모아 쌍 모아. 법사 맞니? 법사니? 아니 왜 껌을 밟아 여기서. 말이 되냐? 아 말이 돼 이게? 씨. 여기서 껌을 밟아 말이 돼?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아 골 때리네 게임 진짜. 아 뭐 해봐. 버프 한번 걸고 먹고 들어와야겠어. 아 쓰레기 게임 하여간 티를 내요. 갔다 와. 축복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많이 들어오셨네요. 시청자 수는 안 보이지만 채팅 한 사람이 많네요. 아우 센데? 어 드워프 소병 그거 강적이구만. 파멸도 한탕 때리고. 어 이거 혼돈 전투 해야겠네요.
어디 인간형 속박 안 통하겠지? 일단 써봐. 어우 야 칼리드야? 칼 치력 100이나 돼? 좋아 혼돈 잘 터졌구요. 다 약체화 시켜놓고 우리 자이라로 방어. 아 야 왜 타겟팅을.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 뚫리면 안되는데. 도둑 없이 깨는 거 처음 봐요? 아 그래요? 아 난 여태까지 한 D&D 게임 다 도둑 없이 깼거든요. 네 도둑을 전부 다 빼고 했거든요. 엔딩까지 쭉. 처음 보는 사람도 있군요. 아 도둑 넣으면 재미없더라고요. 어디 보자. 한 번 더 걸어. 그냥 깡고 돌파하면 됩니다. 어우 야 너무 강렬한데 얘네들. 근데 함정은 사실 내성해주고 몇 개 이제 버프 걸거나 그냥 소환수로 보내도 되고 뭐 돌파하는데 굳이 이제 필요한가요? 도적이? 함정 따위에? 야, 하나씩 깨야겠는데 안되겠는데 이거 도둑이 아닌데. 풀렸네? 야 너 빨리 와봐 건너와봐. 어우 세상에. 야야야야 안돼 야! 아 이리 와. 막아야겠어. 안 되겠어. 불러 싸니까 더 아프네. 안 되겠구만. 아, 얘가 이게 없네. 얘로 쓰고. 좋아 가서 열고 오고. 게임 되게 난잡해졌다. 안와. 아 스톤스킨 일부러 안 넣었어요. 이모엔을 몸으로 댈 생각이 없어서. 예 네. 허상분신도 안 넣고 그냥 다 안 넣었어요. 저는 그 블랙핏 할 때도 그냥 안 썼습니다. 법사에 그냥 법사 그냥 돌렸어요. 어차피 어그로만 바꿔주면 되니까 법사를 몸빵 시킬 것도 아니고. 위험한데 이것도? 하나씩 보내자. 괜히 분산하지 말고 쓰고. 내가 얘한테 이거를 줬었지. 쓰고 방어 조화를 안 했네 내가. 어떻게 곳에 뚫렸어? 요렇게 요거. 얘야 또? 아니지? 반짝가루 방어 좋아. 아 딜 안 들어가니까 뭐 짜증나네. 그렇지. 경치 얼마 줬죠 얘네? 아 4천 주나요? 야, 이런 애들은 8천 줘야지 인간적으로. 칼리도 너무 처맞는다 진짜. 쟤 보내면 안 되겠다. 그렇지. 좋아 좋아. 얼마 줬어? 얼마 줬어? 12점 피해. 경치 안 주냐? 2000밖에 안 줘?
야, 아무리 생각해도 얘가 부풀경보다 훨씬 센데. 아,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안 되겠구만. 파멸 쓰긴 좀 그렇지. 일단 힐 주고 가속 쓰고. 지금 얘는 이제 어그로 분산될 거 아니야. 파멸이나 주자. 그렇지. 벌써 8시네 아주 그냥. 좋아 좋아. 아우, 주는 것도 없는데 더럽게 고생시키고 말이야. 아 좋아, 이게 두 마리 분이란 말이야. 어우 튼튼해. 야야 왜 묶였어 또. 게임 하여간 말이야. 어우 야 우직하죠. 얘 또 이걸 뱉고 죽냐. 저 알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아니 이런 더러운 게임을 봤나. 저기다 숨겨놔? 황당하네 진짜. 아니 가속해야지. 가속하고 힘쓰고 혼돈. 아 니가 이걸 해야되는데. 아, 너도 할게 없구나. 아, 얘가 너무 모든 버프를 다 지고 있어. 템퍼스 사제 저거 파멸해. 그렇지. 어우 배기 피 잘 들어가네. 저렇게 두껍게 입으면은 칼은 들어갈 데도 없을 것 같은데 말이야. 풀고 옵시다. 들어갔다. 칼을 내려가고. 아 이게 뭐냐. 내 광기를 알라. 갔다 오자. 감기고 나발이고. 워메 한번 둘러보고 가자. 아, 문이 있네? 아 잠가놨구나. 그럼 여긴 나중에 가고 이제 내려가는 거 보자. 내려갔다 오자. 들어와. 야! 어이 무시무시하고만 아주 그냥 다 걸어. 야 셋 중 하나는 쓰겠지. 믿고 있어. 그렇지. 어이 클린하죠. 이리 와봐. 왜 이렇게 아프냐. 왜 움직이지도 못하냐. 버프 디오프도 하나도 안 걸렸는데 왜 꼼짝도 안 해 얘. 아 왜 기퍼가 이러냐 게임이. 아 이해가 안 되네. 뭐 디버프 걸린 것도 아니고 클릭을 해도 지 맘대로 버프 걸다 쳐먹고 죽으면 어떡하니 이게 말. 아 예 아. 주인공이 뻗었어. 이 좁은 입구를 살려서 몸을 댄다. 아 몸을 대라고. 또 아 왜 이러냐 이거 게임 진짜. 아무리 20년 전 게임이어도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 참 이거 수준이가 너무 낮다. 데려가서 어이구 아주 깔끔하게 맞았지? 안 되겠는데? 버프 걸고 시작해야겠는데 이것도? 방어 축복.
그냥 아싸리 써버려 그냥. 쓰고 소환해. 하는 게 남는 거지. 좋아. 좋아. 야, 어떻게 법사가 이렇게 나대냐? 반짝가루. 그렇지, 그렇지. 법사가 맞을 넣는 거야? 아주 장하다, 장해, 진짜. 누가 처먹고 있는 거야, 지금. 쟤도 왜 맞고 있는 거니? 그렇지. 어우, 님프 몸빵해주네? 투구에 마법해제 검 두 개. 양손검 양손검 플러스 1이겠지 뭐. 좋아, 경험치도 많이 먹었겠다. 내려가죠. 여기가 그렇지. 정말 가기 싫다. 들어오자마자. 어우, 야, 내려가봐. 오, 바퀴야? 아니네요. 맵이 너무 넓은데? 저기 갔다 와야겠다, 위에. 아, 생각보다 많이 넓네요. 나는 저희가 진짜 길인 줄 알고 나중에 올라 그랬는데. 드디어 업했네. 다코의 15체력의 내성 감소. 아, 진짜 밋밋하다, 인퀴지터는. 인퀴지터는 두 번 할 캐릭터는 안 된다. 아, 역시 성직자 조문이라도 있어야지. 너무 그렇네. 바르스 1은 이제 하이어 빌드 없으니까. 아, 너무 밋밋해. 좀 기어 나와. 뭐 하자는 플레이야 지금. 그렇지. 왜 이렇게 약하냐? 내가 너무 일찍 왔나? 어디 보자. 여기까지만 걸고 가는 게 편하다 좀. 가자. 그렇게 나오는 거야? 방금 뭐 맞았냐? 일단은 법사지. 어차피 다 방패 들고 있는데. 좋아요. 얘 노리고 진실된 씨야. 오우, 야, 꼭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야, 완전 의료반이야. 좋아요. 버프 안 걸어도 확 밀 줄 알았는데 나름 버텨. 전신 방금각 필요한 필터가 있나 지금? 입을 수 있냐 저거? 가봐. 야, 잘 나오긴 한다. 마이너스 2. 너무 아이템 아껴서 다 가져가려고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다가 더 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문 열고 갑시다 이제. 이거를 열려면 아래에서 뭔가 해야 되나? 아, 좋아요. 잘 따져. 도둑이 따로 없죠?
아, 이렇게 만들어야 되냐고 꼭. 여기도 길이 있네? 야, 저기 이렇게 죽고 되는 거야? 나 이거 골 때리는구만. 누를 거 없나? 책도 없고 그냥 가면 되겠지 뭐. I'm on it. I could use a little patching up. 여긴 이렇게 이어져 있어. 다 갔던 데네? 한 바퀴 돌린 거네 그냥? 아, 왜 있는 거지 그럼 이거? 뭐 있나요? 여기 뭐 나오나요? 아이템 같은 거. 오늘은 어제보다 채팅 참여자가 많은데 어째 아는 사람이 있나요? 함정만 들으기만 하고 설마 연맥이는 방인가? 에이, 아니겠지. 저게 용이구나. 아, 용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구나. 아, 저게 저런 함정이네. 한번 더 보자. 야, 이거 어떻게 아무리 옛날 게임이어도 저게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디까지 내려가야 볼수 있나? 어디? 도플갱어 세 마리를 상대하고 일단은 먹을 게 없다고요? 여긴 써 있는데 여기 뭐가 있대요. 여기서 뭐 버튼을 누르고 뭘 하라는데 버튼이 보이나요? 일단 그건 제끼고. 저뭐 사제 주문이랑 나온다는데 그건 될것 같고. 함정 갔다가 아 스위치 방으로 가는 거야? 여기 자체는 저기 벽돌을 뒤지면은 돈과 사제 주문 얻을 수 있고 이거밖에 없는 건가? 호라 저 사자 입방은 지불도 없는 거야? 내가 전에 그 스위치 계단 구역 갔던 게 그게 단가 보네? 아, 뭐야 이게. 어딨어 스위치? 여기 있다는데? 다 모여봐. 이렇게 많으면 한명 정도는 보겠지. 이거 환상 탐지라는 게 있던 거 같은데. 관계없이 클릭을 하면 나오나? 아, 여기 있네. 어우, 야! 두 번은 안 되지. 아, 씨. 이젠 아주. 안 내려가? 그렇지. 먹고 와. 자리가 부족하네. 이거. 뭐 주었어? 혼돈 명령. 악으로부터 보호. 별게 다 있네. 대사 안 써. 얘로 주워오고. 광폭화가 된다. 키엘의 가시철퇴. 타코가 플러스 3이나 되네요. 키엘의 버클러. 민첩 하나에 방어도 하나. 딱히 좋아 보이진 않네요? 내려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버려 그냥 다. 이건 왠지 아니야 버려 그냥. Go on, then. Right, what's this, then? 내 취향이 아니구만 아이템이.
버클러는 가져갈까? 기념으로? 내려가자. 허리 아파. 어우. 깜짝이야. 점점 이제 탄환이 부족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아직까지 괜찮죠. 되냐? 되게 많네. 부족할 날 없겠어. 슬슬 돌아가 정비 한번 때려야 될것 같은데 너무 멀어서 돌아오고 싶지가 않다 진짜. 너무 끔찍하다 게임이. 야 이거 왜 이렇게 데미지 왜 이렇게 세냐? 물론 체력이 단 상태긴 한데 약간 좀 그렇네. 이거 못 놓치지. 티끌모아 태산이지. 13원. 17이나 입네. 올라가. 여기도 열리는 문이구나. 아래는 이상 길이었고 맵 비니맵이 다 없네. 맵이 엄청 크네. 뭐요? 안녕하세요 모험가들. 당신들 같은 자들은 수없이 둘락이 오래된 탑 최하부의 약탈로 내려왔으나 아무 사람으로 가지 못했소. 알다시피 모험가들을 현명하지 못하오. 만약 그랬다면 보다 안전한 직업을 선택했겠지. 내 뒤에는 돌 속에 영원히 얼어붙은 다섯 명의 사람들을 보시오. 이 어리석은 남녀들이 보여야지 보던가 말던가지. 이거 돌밖에 없는데 보물 찾으러 왔다가 불철주야 경비하는 신세가 됐지. 다른 생물들 대부분 풍화돼 버렸어. 메케자린이라는 강력한 웜은 죽었고 죽었을 때의 상태 그대로 영면하고 있어. 정말 굉장하지 않나. 마주하게 될 거요. 네발 달린 짐승들은 고대 강력한 마법에 강화되어 수백 년 동안 살아왔어. 잘 가시오. 뭐가 잘 가시오야? 아무것도 없는데. 오메. 이게 왜 이렇게 크냐, 뼈? 야, 이런 거난 좋더라고요. 가끔 이런 거 넣어줘야지. 약간 보는 맛이 있지. 마음에 드는데. 맵 이렇게 돼 있구나. 돌아와. 저거 불 터지는 거 쟤도 데미지 입을 거 아니야? 저거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17 피했는데 뭐 데미지 있긴 하겠지. 건너가 빨리. 걔 쳐맞지 말고. 아니 건너올 만한 그 구간이 안 되나? 넓이가? 아이 그걸 또 쳐먹고 그래. 넓이가 안 되나 보네. 갑시다 다 같이. 좁은 입구에 싸우죠. 뭐 여기도 모두 들어온다는 거 아니야? 아니네 아니네. 저기 또 들어가네 개 같은 거. 두칸 게임. 그러면은 저기는 저 괴물 있는 데고 저기 한번 가보죠. 만만한데 먼저 갔다 와야죠. 여기는 그럼 생각보다 맵이 적. 원거리 스켈레톤이야. 65자리네 경험치 그럼. 왜 이렇게 많냐? 어디까지 있어? 여기도 이어져 있네. 여기까지가 딱 끊어졌나 보다, 그러면은. 여기 막혔고? 갈수 있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야? 와, 잘 만들었네, 맵. 내려가는 거 먼저 가죠. 일단은, 우선순위가 통과를 시켜야겠네요. 이거 어떻게 불못 끄나? 극혐인데. 터진 다음에 가면 통과되네, 그냥. 일로 와봐. 좀, 잠깐 빠지고. 다 같이 건너올 수 있느냐는 모르겠는데. 건너와. 좋아.
선발대가 먼저 열심히 싸우고 있군요. 어, 좋아 좋아. 꼭 이렇게 걸리더라. 끝나기 직전에 독구름에. 아,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걔는 안 돼. 걔는 안 돼.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좋아. 오, 많이 나오는데 650이어도 좋지. 계속 4000짜리가 나왔으니까 약간 이제 느낌상 좀 싸 보이긴 하는데 650이면은 꽤 달달한 경험치 아닙니까? 받아 먹으면 좋죠. 다음 거 7만이야? 아, 너무 양아치다 인간적으로. 야, 너무하네. 어, 같은 7레벨의 경험치가 아니잖아. 어, 심하네 얘네들. 넌 혼자 6레벨이야? 찌질하게? 좋아요. 당연히 네가 먼저 가야겠지? 맵이 특색 있고 좋네. 이게 DLC로 들어있는 건가? 근데 이랜드테이션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하나 더 업글을 한 단계 올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천이나 주네? 뭐야? 방패, 몬스터 속박에, 지배, 도끼 하나. 아, 내가 안 쓰는 것만 줘. 하여간 보면은 오, 매 셋이나 나와? 일로 와봐. 그렇지. 쟤 얘는 뭔 짓을 하길래 이렇게 노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얘는 안 되지? 어, 걘 아니야. 얘는 아니야. 어,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원래 발더스 1에서 트롤이 안 나왔나? 어, 트롤 보질 못했네 내가? 어, 다른 게임을 착각한 건가? 그 아윈드랑 착각한 건가? 어, 트롤을 아예 못 봤는데 내가? 아, 왜 더럽게 넓어. 그리고 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왔는데 갈수록 깊어져 게임이. 마음에 안 들어. 넌 일로 가. 이거 뭐냐? 맥이 있냐? 자, 일단은 아, 뭐야? 어, 뭐야? 어쭈? 시야를 한번 해야겠는데 반응이 안 좋은데. 그렇지 죽여. 버프 건 건가? 자, 안 건 거죠? 일단은 이거 써서 한번 움찔거리게 하고. 아, 왜 네가 또 참았니? 마늘 놔두고. 그렇지. 또 쓴 거야? 그렇지.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얘는 안 돼. 아, 뭐야? 또 쓴 거야? 아, 징허네 진짜. 나오라 그래. 아, 시야 두 번이나 썼는데 계속 써버리면 어떡해. 풀어버려 그냥. 죽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죽었네? 아, 좋아요. 죽었으면 불만 없고요. 아, 역겹죠. 나는 칼리드가 하이엘프라는 게 이해가 안 돼. 쟤 왜 하이엘프야? 맵 구조가 다 비슷하네. 너무 알아 그냥. 아, 저기 함정 있지. 함정 있지. 일로 일로 와야겠네. 이렇게. 보고 와. 파밍할 거 있나? 이 속박 면역인 거 너무 좋다. 그래도 뭔가 한 놈 정도는 이제 버티 준다는 거 아니야? 마음에 들어. 넘어와.
맵도 여기도 이제 마감된 것 같죠? 뭐 지하가 또 있는진 모르겠는데 그만 들어가게 하고 보상 줬으면 좋겠어. 뭐 걸렸냐? 메스꺼움? 메스꺼움은 또 뭐야? 봐봐, 죽는 거 아니지? 메스꺼움 타고 죽으면은 오바지. 그렇지.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얘 왜 이래? 화살 맞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조금에서 안 보였어. 야, 원거리 방패 대방패 끼고 있는데 저거 맞으면 안 되지. 방패로 싹 막으면 되지. 주인공 너무 허접하구만. 에이 혼란 걸리면 가까이 못 가잖아. 아 뭐야? 아 뭐야? 아 졸라 강해. 이렇게 넘어와서 얼굴만 비치고 와. 아오 야 그렇지. 함정을 여기다 박아놨구나. 왔나봐. 있을텐데 그 녀석이. 일단 볼거 보고 여기로 갈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네 길이. 저기 중앙이랑 이어져 있겠지? 어 여기서 나오네? 죽냐 설마? 에이 때려봐. 어우 열받아. 가자. 아니 뭐가 저러냐. 진짜 줘야겠는데? 방어 마법? 주고 걸어가야겠는데? 아니 방어가 아니라 투명화 그냥 주고 보내야 되나? 어, 저 투명화 하면 안 보이는 망토도 있는데. 아 여기 여기 넘어오고부터 짜증나는데? 어떻게 계속 괜찮다가? 감속으로 그냥 함부로 갔다 올까? 투명화 하나 넣어놔. 안 되겠어. 짜증나서 못 데리고 다니겠어. You're a queer fellow. 자기한테 써. 망토 줘봐. 탐지 안 됨. 이거 방어전으로 내성 굴림 이거 목걸이랑 같은 능력이지. 어 너도 있고. 아 그러면은 필요가 없네. 그냥 이거 주자. 이거 해봤자 뭐 탐지까지 해서 싸우겠어. 옆에 그렇게 다섯 명이나 있는데. 건너와. 뭐 투명해도 함정은 밟는다거나 뭐 그딴 개 같은 경우 인정 못해. 왔다. 죽여 죽여. 제발 활 좀 써. 뭐야? 아, 버프는 자동이구나. 아, 네가 맞아. 아, 네가 맞는 건 아니지, 야! 아, 쟤가 맞아! 쟤는 타겟팅이 안 돼 있었는데! 아, 이해가 안 되네, 게임, 진짜. 아, 일단 건너가. 때리기 전에 한번 자면 되는 거 아니야, 함정이면은? 바로 때리네? 건너가. 넘어가, 넘어가. 다음 멤버 가. 다음 맵까지 화살 쫓아오겠어? 뭐 어떻게 낑기면 저렇게. 아니, 무슨. 3열에 있던 애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맞아 죽냐.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어거지 그만하고 너를 보내야겠어. 너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 아, 문을 닫아도 안 오냐? 밟아도 또 터진다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위로 가야지 그러면 별 수 있나. 여기가 염구고. 내가 만지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은? 야, 현란하다, 현란해. 그만 쉬어, 그만. 그만 치료하고. 왔냐? 아, 어떻게 쌍으로 오냐? 데미지 왜 저래? 강하다니까? 번쩍가루 써, 그냥. 어, 그냥 번쩍가루 써. 그렇지. 얘 때려. 번쩍가루 써도 그냥 감아버리네. 얘 맞으면 죽을 텐데. 좋아, 좋아, 좋아. 한 번 더 봐. 그렇지, 죽여, 죽여. 없냐? 가자. 너무 너저분해서 게임. 진짜 극혐이었어. 맵 좀 봐. 예쁘게 포장해놨네. 맵이 길이 다 이어졌으니까 그냥 여기서 똑같겠죠, 뭐? 아래 지금 갔다가 올라가서 싹 보면 되겠네요. 어떻게 저게 저럴 수가 있냐? 아니, 아니, 내가 밟아서 터진 거야? 게스트가 밟아서 터진 거야? 대기 일단 하고. 아니, 누가 밟아 터진 거야? 뭐야? 누를 거, 뭐야? 우주는 타격과 주문으로 분열될 뿐이지만 정화의 불길 속에 증발할 것이다. 분열되는 게 이제 불길을 맞으면 증발해버린다. 네 개의 터널을 내려가면은 네 명의 적이 있다. 그들을 모두 죽이면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네 개의 터널이라고. 이게 터널인가 본데. 어. 일단 올라가자 그러면. 당장 함정도 안 밟았고. 올라가서 그 와이번 점생인 거 그것도 처리를 해버리고. 워메. 얘가 거기네. 이 네 명의 적을 잡는 게 메인인가 보다. 와이븐 잡으러 가죠. 염구 있지 않냐? 살아봐. 어, 너가 방어 버프 걸어주고. 방어 좋아. 따라가. 몸 돼, 몸 돼, 몸 돼, 몸 돼. 좋아. 염구 쏘고 너희는 이쪽으로 빠지고. 그렇지! 아, 깔끔하죠? 이런 걸 원했지. 연구를 하나 더 써버리고 독구름 나왔지? 스무스하게 누워버릴 줄 몰랐는데. 올라가서 혼자서 잡고. 아, 이건 좀 아니죠. 그렇지. 일어나시고요. 야, 구름도 꺼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좀 더럽게 많다. 일단 돌아오시고. 그럼 일단 꺼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자. 그렇지. 아, 구름 끄는 거 너무 좋다. 돌아. 쟤는 안 될 거 아니야. 고정이잖아. 혼자 혼자 무쌍하지 마시고요. 아니, 이게 미쳤나. 염구, 염구, 염구. 빨리, 빨리. 그렇지. 어우, 아슬아슬했다. 나 이거 충전식이라고 들었는데 충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충전되는 거 맞나? 얘 하나 남았네? 아, 야! 하! 깔끔하게 싹 쓸고 갈라 그랬거늘. 여기 갔다가 여기로 돌아가서 올라간 다음에 저기로 건너가죠. 대화 한번 듣고.
대화하러 왔는데 아무도 없으면 민망할 테니까 스켈레톤이. 잘했어. 야 능력 너무 좋다 야. 깔끔하네 아주. 아니 개 같은 거 진짜. 그렇지 일어나. 엄살 떨지 마. 이제 누워 있지 마. 어디까지 딱 서 있어야지 될라나? 가지 마. 여기 있어. 올라가. 올라가 빨리 들어가. 아, 야. 그럴 거야? 그렇지. 잘했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야, 방금 죽었으면은 좀 시끄럽겠는데. 좋습니다. 이러면은 다 도는 거죠, 네 개? 어우, 좋아. 가운데가 제일 좋네. 빨리 진행할 것 같으면은. 아까 들었던 대사죠? 근데 이거 뭐 무슨 웜도 나온다고 그러지 않았어? 웜이랑 뭔 상관이야? 물음표 좀 봐봐. 난 무얼락이요. 나에게 내가 퇴치해야 될 괴물을 보여주시오. 뭔 개소리죠, 아저씨? 아저씨. 뭐야 얘네들? 에? 괜찮은 거 맞니? 너희가 설마 날 도와주려고 온 거야 진짜 진심으로? 왜? 배신 때리겠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어. 소환 한 탕 때려봐. 와 많다 많아. 어우 짱 많아. 오 형씨 5천 줘. 야 설마 형씨 분할해서 처먹으려고 온 건 아니지? 근데 봐주겠어. 어차피 랜덤으로 4천을 많이 먹었으니까. 던져 빨리 빨리. 그렇지. 야 너 나와. 어딨어요? 타겟팅이 안 되는데요? 붉은색이 안 돼요. 꺼져봐. 됐다. 누군지 몰라도 죽으라 그래. 아 좋아. 너 아니지. 어 드워프네. 된 거야? 아 너무 야간데? 왜 도와주는 거야 얘네들? 나 딱히 도움 필요 없는데? 왜 도와준 거지? 뭐지? 이제 불안한데 검색 좀 해보자. 어디 보자. 이게 둘락의 탑이었나? 둘락의 탑. 와이번의 방. 아, 얘네가 아이템을 줘? 아, 그래. 얘네 도와주러 온 게 맞다네? 왜? 뭐야 얘 풀렸어. 장검이다. 어디보자. 이거 다 버릴까 그냥? 아씨 이건 너무 좋아서 버리기 좀 그렇다 인간적으로. 화저 서리거인 치료포션 드시고요. 아 무게 나가네. 이런거 좀 버려. 몬스터 소환 이런거 쓰지마. 플러스 1 장검.
발라의 도끼 마법사 사례자. 주문 방해 작용하고요. 괜찮네요. 하루에 한번 마법 해제. 야, 괜찮은데? 야, 발더스 게이트 1인 거 생각하면 거의 뭐 카르소미어급인데. 너가 이제 철퇴 말고 검을 드시면 됩니다. 야, 검이 더 세다. 검으로 가라. 야, 너도 무기 오버하네. 얘는 무게 많네. 가자. 뭐가 적이야? 이 녀석 죽여. 어택. 현독이 풀리면은 그냥 저기서 풀려버리나 보네. 아싸리 그냥. 어디? 야, 이리 와. 죽을 때가 됐다, 야. 예슬리 누구야? 얘는 또왜 이래? 장 플러스 원. 아, 이런 거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무거운 거 아니야. 돈쓸 일도 없는데 돈 바리바리 써들고 다니는 이 욕심. 이뭐 줄라나? 빨리 좀 잡아줄래? 귀찮은데? 그렇지. 야, 4000? 끝내주는구만. 300에. 이제 판금 따위는 뭐야? 모든 일행을 온전히 조종할 수가 없다고? 너 어딨냐? 너 뭐하냐 여기서? 언제 또 저딴 거 걸려가지고 짜증나게 만드는 거냐 또? 회복 없냐? 회복 하나 달아둬야겠다. 이거 하급 회복으로 채워지던가? 번개 솔직히 안 쓰니까 빼고. 에너지 흡수네. 그러면은 뭐 이제 자유행동인가? 야, 근데 이거 해제는 안될거 아니야. 애초에 지금은 뭐쓸 수도 없지만. 빨리 풀려봐. 님프라도 죽일까? 님프 마음에 드네. 님프 능력이 좋아, 의외로. 자동으로 뭐 쓰는 거 같진 않은데. 의외로 좋아. 점심 많이 먹은 것 같은 사람? 야, 금방금방 올라간다. 여기 둘러기탑이 진짜 해자네. 발러스 게이트 자체가 이제 경험치 적게 주는 거 생각하면은 아주 훈훈하게 주는데, 그냥? 언제 풀릴 거야, 그래서? 지금 버리고 없던 걸로 하고 가면 안 될까? 한번 동료 해제한 다음에 다시 동료로 만들면 안 되나? 동료 해제한 다음에 한숨 자고 일어나서 다시 동료로. 아, 빨리 좀 풀려봐. 님프가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자리에 있어가지고 내가 헷갈려 죽겠어. 자, 네 개의 통로를 했지. 하나, 둘, 셋, 넷, 네 개 딱 맞네. 네 개의 통로에서 네 개의 적을 죽이면은 아저씨 그냥 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아저씨 자세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한꺼번에 걸린 게 이렇게 오래가. 물좀 마셔야겠다. 아, 풀리는 거 맞긴 하지. 뭘 해줘야지 풀린다거나 이런 거지 같은 경우 없죠. 세팅이나 한번 훑어볼까? 이 사이도 안 되잖아. 기다려야지 뭐.
아이고 풀렸네. 아자 이제 같이 진행해보죠. 아 가고일 와이번 나와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요. 저런 애들 젠데면 경험치 너무 심한가? 아, 돌아가는 길에 그 도플갱어 나온 데서 대기해가지고 경험치를 좀 빨아먹어야 되나? 아, 진행합시다. 첫 번째 터널부터. 야 독하다 근데 터널 14개를 넣어놓은 거야? 아 뭐야? 쟤도 마법이라는 게 있어? 미개한 짐승인 줄 알았거늘. 뭐 쓰고 있네? 어 좋아요. 다 걸렸네요. 이렇게 어디까지 거나 보자. 뭐 건 거야 대체? 축복이랑 방어조화? 아 방어조화 기본으로 쓰는구나. 저도 알아서 쓰네 그러면은. 정작 중요한 방어조화를 지들한테만 쓰고 우리 탱커진한테는 안 걸어줬네요. 미친놈이 뭐 걸렸니 넌 또? 또 속박 걸렸냐? 아 열받아. 맵이 이게 다네? 이거 4개를 죽이면은 뭐 4개 뭐가 나온다는데. 아 너 진짜 너무 안되겠다. 야 자유행동 주면은 풀려? 면역되는 거야 그냥? 어? 풀리네? 어 전에 어디서 안 풀려가지고 내가 짜증났던 것 같은데 왜 자유행동이 안 된다고? 아 풀리는군요. 가자. 뭐야 얘는. 뭐야 아 시방 그래 머스터드 하나 있는 거야? 이게 분열되는 앤가? 아 그래 이거 어우 야 칼리드 어딨어. 칼리드 꺼져. 칼리드 꺼져. 어 막타만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불로. 가 있어 막타 때리려고. 그렇게 안 튼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우씨. 아 야! 염구 쓸지 고민되는데? 아니야 따지마. 그렇지! 3000 경험치. 어 좋죠. 원래 이렇게 둘라게탑에서 나오는구나. 아 감소 극혐 갑시다. 아, 저거 하나밖에 안 나와? 아 좀 몇 마리 있어도 좋을 텐데. 하긴 좀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 한정돼 있으니까. 어 만약 이제 도적으로 폭탄 던져가지고 깨는 경우면은 조금 이제 소비템의 문제도 있고. 가면들이 꿀팁 가면들인가 보네. 가서 대화 좀 걸어보자. 이게 두 번째였죠. 불, 얼음, 슬라임, 그리고 바람 계속하려면 사멸해야 된다. 불꽃을 쏘는 여자는 화를 뽑기 전에 죽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아, 불꽃 쏘는 여자는 화를 뽑기 전에 죽여야 된다고요? 포는 키노로 만들면 시합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다. 만약 당신이 상대편이라면 그만큼 더 불리해질 것이다. 이거는 아마 동물들 동료로 만들어 싸우라는 그런 건가? 이게 그거고 슬라임이고. 어, 아닌데? 뭐 또 있을 텐데? 가면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세 개밖에 팁이 없는데? 이 가면은 팁이 없어. 팁을 줄 것도 없다 이건가? 어 동물이 그게? 일단 활 꺼내면 안 되는 애랑 어 매혹해서 데려가야 되는 애가 한 명 있다는데. 불마법을 쓰고 불을 쓴 다음에 활을 꺼낸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죠? 그러면은 아싸리 풀 차지해서 가자. 가자. You've a task. Hello. 너 뭐 있어야 돼. 어, 너 지금 너무 후달려. 버프 좋은 거 하나 써야 돼. 네가 하나 된 힘이 있지. 어, 너가 잠깐 너가 방어 조화를 쓴다고 치면은 아, 똑같네. 둘 다 사네. 그러면 너가 강력으로 뭔가 써줘야 돼. 아
미개하다. 없어. 방어율 조화 같은 게 하나 필요한데? 나 지금 극한의 이득충은 한 놈도 쉬는 거못 보거든요? 아, 실망이야. 가자, 그냥. 공개의 위상? 어우, 튼튼한데. 어디 보자. 너도 써. 투명 추적자? 와, 안다는 거야, 지금 아예? 아니죠? 아, 달고 있죠? 어, 야, 잘 쏜다, 야. 그래? 경치 몇이었어? 4,000. 밖에 있는 애들보단 약하네요? 이건 특이한 몬스터인데도 팁이 없어? 다가 동시에 회복하니까 좋구만. 나 회복 쓰레기라고 생각했는데 좋네. 그만 방관하고 좀 불이라도 질러볼래요? 얼음 지팡이도 좋은데. 그래. 어우, 야, 많이 주네? 기대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길어? 뭐야? 더 있어 뭐? 없네? 가자. 색 있겠죠, 지금? 그럼 그 그녀가 나오는 데가 다음 맵인가 보다. 풀차지 해야겠구만. 건너가. 4개 터널을 내려가면 4명의 적이 있다. 그들을 모두 죽이면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게임이 시작된다. 난 게임을 끝내고 싶은데. 뭔또 시작을 해. 상놈의 거, 진짜. 못 살겠다, 진짜. Yes, omnipresent authority figure. 방어의 조화 몇 턴 가더라? 6라운드야. 많이 가네? 하드님은? 한 턴. 한 턴이 10라운드였나? 그리고 가속. 3라운드 플러스 1? 왜 1이야? 얼마 안 가네? 제일 적게 가네? 제일 좋은 건데? 어딨어? 여자! 불 쏴줘! 뭐야, 죽었어? 아, 죽으면 화염 기술을 쓰는구나. 경험치 100 주네? 에? 체스의 세계로 온걸 환영하오. 당신 4대 원소 중 마지막 하나를 방금 물리쳤다. 나 아이템 파밍도 안 했는데 물리쳐버리면 어떡하나? 버프가 다안 풀렸군요. 이미지는 없는데. 칸들로만 머물러야 하오. 킹은 자신의 칸에서 움직일 수 없으나 킹은 어느 칸으로도 이동할 수 있어. 검은색 비숍은 검은 칸에만 머물러야 하며 하얀색 비숍은 하얀 칸에만 머물러야 하오. 나이트 어디든지 갈수 있으나 항상 다수의 고통이 수반돼요.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금지된 칸으로 이동하면 벌을 내리기 위해 번개를 내릴 것이다. 어느 쪽이 킹이 쓰러지면 끝이다. 이게 구분이 돼? 퀸인지 킹인지가? 아, 뒤에 있는 게 그냥 그거구나. 나 사실 체스 안 해서 모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퀸인가? 얘가 퀸이고? 검은 칸으로 이동하는 게 뭐, 이게 뭐, 나, 뭐, 뭐, 나, 뭐, 나이트랑 뭐, 뭐더라? 뭐라고? 내가 아예 안 해서 모르겠는데. 나이트랑 비숍. 몰라, 눌러봐야겠어. 하얀에는 뭐 어쩌고 하는데. 내가 하얀 거야? 제가 하얀 거야? 내가 하얀 거겠죠? 뭐 눌러봐야 알겠지. 검은색에 있고. 아, 봐도 모르겠는데. 눌러보자.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번개가 저게 저렇게 나온다고? 아, 그러면은. 일단 가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님? 아, 뭐 버프 걸린 거야?
아 잠깐만. 일단은 I'm on it. 염구 던져. 너 제 화조 높아서 괜찮아. 칼리드 가지 마. 이렇게 쎘어 이거? 아 이상한 거 쏘잖아. 빨리 소환 좀 해봐. 야 이거 너 변신도 가능하구나. 변신 약한 걸로 알거든요. 야, 변신 설명 나오네. 다운 도장 3회 공격 1, 6회, 7회 별로 안 세죠. 가속돼 있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저걸 어떻게 내가 몰랐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어 강하다. 나름 이제 킹이고 이래서 강한 거 뭔데? 랭기 써줘. 너는 얌전히 있어. 칼리드 갔어? 어 이거 안 되겠는데? 버퍼 걸려 있으니까. 칼리드 너무 아프다. 이거 안 되겠다 야. 그러면 칼리드 힐해줘. 혼자서 몸 굶겨봐. 모르겠어 나도. 자이라랑 지금 다 달려가고 있죠? 해주던가 말던가 알아서 하고. 쓰고 너는 물약 먹어. 물약 먹으면 되겠네. 그렇지. 죽었냐? 아 진짜 쓸모없다 칼리드. 안 되겠구만. 너 가봐. 근데 킹이어도 얘를 뺄 수가 없는 게 염구가 이제 내성인데가 쟤밖에 없으니까. 야 너 물약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야. 괜히 악기똥 하지 말고 오늘 한 사발이 하고 가자. 한 사발이 하고 가. 저 성배인지 나발인지도 매겨야겠는데. 아, 상태상 걸렸네. 칼리드만 빼봐. 아 뭐하냐. 아 자이라 또 나대네. 니가 가야되냐? 니가 퀸인데? 퀸일 거 아니야. 이거 퀸일 거 아니야. 첫 번째니까 퀸 게겠지. 아님 말고. 아 뭐 제자리에 그냥 서 있으면 안 돼? 어, 자동으로 가버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거. 진정해. 야 니가 아 너무 많은데? 게임이 시작된다는 게 체스 게임인 줄 몰랐어. 이거 자유행동 줘야겠는데. 아 그 자유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이거 갑자기 넘어올 줄은 몰랐지. 큰일났네. 너 버프를 상남자답게 쓰는데 지금 안 되겠어. 악기똥을 써야겠어. 야 어딨어? 23짜리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내놔. 23짜리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내놔. 그렇지. 악기똥 쓰자. 악기똥 어딨어? 악기똥 쓰자. 먹어. 그렇지, 그렇지. 잘 먹었어. 아 이모엔이 걸리고 지랄이세요. 이모엔! 이모엔 안 돼. 야 저 너무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모야. 아이 자 못해 먹겠네 진짜 이씨. 너 일로 갔다가 일로 와. 일로 가. 그렇지. 한 번 더 일로 와. 너는 이미 들어온 거 아니야? 야 누구였지? 브라맨이었나? 너가 자유행동을 얘한테 줘. 얘는 걸리면 안 될 것 같고 얘 너무 몸이 약해서.
온다 온다. 자해 1화 정도면은 버티지 않을까?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자해 1화? 자해 1화 그냥 버릴. 어, 야 자해 1화 개하드 개하드 캐리 개하드 캐리 개하드 캐리 번개화살 어그로 끌어가지고 다 죽였어. 와 심지어 지는 살았어 미친놈. 이거 넘어가는 게임 끝났는데 상관없겠지 이제? 막 가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이거는 겨울 거인 물약일 테고. 감정 조정, 저주 제거, 아그로토 챔피언의 힘 다 쓸모없는 거네? 보호자 별로 필요 없는데? 다 필요 없잖아 이거는. 오 좋은 거 나왔다. 이거는 난투의 손 민첩 18 고정. 와 좋은 거 나왔다. 좋은 거 나왔다가 아니라 칼리드 거구나. 병신. 내가 하고도 존나 웃기네. 칼리드 건데 좋은 거 나왔다고 좋아하고 있어. 와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생각하고도. 나 지금 왜 이러지 진짜. 정신 놓고 사는데 피곤하게 살아서 그래. 번개가 살 좋다 야. 쓰고 자이라는 때. 아 그거 도세춤 맞네. 야 딜 좀 봐. 왜? 아니 화염더미가 왜 들어가? 폰이 들어갔는데 폰이 뭐 불맛 없어? 가봐. 소환수 지금 뿌리면은 이길 수 있는데 좀 그러니까. 와우 라이트. 자 안정성으로 가자. 자 데미지 좀 보자. 23이면 얼마 나오냐? 와 세네. 주인공님께서는 숨지시겠는데요? 야 제가 23이어도 그렇게 나대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와 주인공 좀 꺼져봐. 주인공 좀 꺼져봐. 오 야야 이거 먹어 이거 먹어. 그렇지 풀피 걸린 거 있니? 저주 받음. 어 잠깐만 이거 좀 오버 아닙니까? 이거 좀 심한걸? 저 나이트 졸라 강해. 나이트 졸라 강해. 잠깐만 야! 아 말도 안돼. 공포보호 지금 없어요. 공포 제거 있어요. 아 공포보호란다. 아 저 공포였어요? 아 혼란인 줄 알았어요 저. 공포예요 저거? 아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게 공포제가 안 넣어놨기 공포 그 보호 안 넣어놨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제거 있는데 넣고 대기 한번 때려야 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갑자기 들어올 줄 몰랐어요 나도. 좀 뒤에서 좀 세이브할 짬을 줄 줄 알았는데 이 그냥 밀고 들어와 버렸네. 칼리드 안 돼! 아 칼리드 맞았네 이씨. 먹어. 이모엔 걸렸네. 어우 야 이게 무슨 개판이야. 번개화살로 개꿀 빨고 있긴 개뿔. 가자 끝없이 던진다. 그렇지 가지마. 아, 아무 생각해도 있어야 돼. 일로 와. 공개다 쏘라 그래. 나이트 죽여야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야 걸어와서 지금 쓴 거야 퀸이? 야, 너무 많은데 저기. 아, 나는 야 나는 여섯 명 주고 쟤는 저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이거 좀 심한데. 야 아무리 제가 가서도 그렇지 좀 이거 좀 심하잖아.
야 이거 안 돼. 얘를 킹으로 지정해버려서 안 돼. 얘가 법 사면은 이모엔처럼 쓰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얘가 제일 센 놈인데 지금 칼리도 보내야겠네. 칼리도 지금 뭐야 그래서 너 검은색으로 가면 되는 거야? 아왜 자꾸 겨드러가 이씨. 어 좋아. 왜 자꾸 들어가? 야! 미친냐? 야! 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는 준비해야 돼. 아, 이거 여기서부터 불러. 아, 이거 너무하네. 저거 죽이자마자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버프도 걸어놓은 상태가 좋은 거 같고, 회복을 쓸 짬이 없으니까. 아니 공포 제거 가면은 근접에서 빼야 될거 아니야. 공포 보호를 쓰지 않는 한. 공포 보호는 없잖아 또. 자유행동을 써놔야 되나? 침묵, 가치관 파악. 아 어디서 썼길래 저 퀸이 저 멀리서 저걸 쓴 거냐 대체? 전격을 일단 해야 되고. 사실 이렇게 어렵게 갈 필요가 없는 게내 생각에는 자유행동도 필요가 없어. 자유행동 방어조화 다 필요 없어. 번개보호 걸고 달려가서 칼리드랑 둘 달려보내서 런 보내서. 아 이거 좀 애매한데 방어의 조화 하나는 갈까? 되게 때려. 아 참. 너 방어의 조화 너힘 번개 아 너무 늦게 걸었다. 얘 걸고 축복 쓰고 한번더 써? 어쩔 수 없어. 한번더 써. 이 능력 뭐라고? 공포 제거. 살거 없네. 쳐라 그럼. 축복은 쓸 필요 없잖아. 어 됐네. 가자. 죽여 죽여 죽여. 여기 아니네? 아, 자, 야! 여기서 세이브가 됐어! 전격 보호를. 아, 피곤해. 번개 보호 하나. 너 하나. 주고. 대기 때리고. 둘을 닥돌시켜서 번개 화살을 마구잡이 해서. 아, 얘를 위치를 바꾸면 되려나? 그럼 얘가 킹이 되려나? 이모애니? 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존심이 있지. 킹의 자리를 먹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순 없지. 칼리드 다른 버프까진 필요 없겠다 애초에. 아, 번개 화살로 그냥 다 찢어버리면 되니까. 아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하나가 들어가냐. 죽여. 아이템 안 주냐? 체력은 채워줄 거 아니야. 아이템이 아예 없네 그냥. 자 됐죠. 아 뭐야 이거. 저 잠깐 잠깐 이거는 아이 버그 진짜 좀. 그냥 보내면 되죠? 번개 화살 막 쏘라 그래. 보내 보내 보내. 번개 화살 막 쏘라 그래. 번개 화살로 뽕을 뽑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번개화살 다. 야야 걔네는 안 되지 그래. 번개화살 번개화살 막 돌려 막 돌려 막 돌려 막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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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진짜 찌그러져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잡는 게 맞나 본데. 야왜왜 이렇게 화살 안 날라오냐.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니. 아뭐 하냐. 미치겠다 미치겠어 아주 그냥. 가자. 3, 4, 5, 6. 가. 야, 저거 좀 심했는데? 이 화면 이동하는 거 진짜 돌아버리겠네. 너희는 가고, 어차피 번개화살 제거해 줄 테니까, 너희는 움직이지 말고 버프를 걸어, 그냥.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야? 너도. 버프나 걸어.
Yep. 버프 걸면 못 움직일 거 아니야. 막 움직여, 막 움직여. 번개화살 막 써. 번개화살 막 써. 더 써. 번개화살 왜 이렇게 없니? 아! 너무 느리잖아. 이렇게 지금 많은 걸 위반한 사람한테 지금 대고. 뭐 저장 안 돼? 뭐야? 아 일로 가. 너도 저로 가고. 둘은 물량 먹어서 채우면 되지 뭐. 여기서 너는 이렇게 가고, 너는 이렇게 가. 야야야 그거 아니야. 병원 침대 없냐? 림프 소환하면 병원 침대가 되는데 할 수가 없네. 어, 야 잠깐만. 먹어. 너가 문제다. 먹어. 아이 가지 마. 찌그러져 있는 게 베스트라고. 살려드냐? 먹어. 그렇지. 야야 그렇지. 얼마나 강력해. 아 또 죽었어 쟤? 아 왜 이렇게 쉽게 죽어? 어우 씨 죽여. 내 번개화살 메타가 지금 이렇게 허무하게 간단 말이야? 너희 좀 덜 맞았으니까 짜증이 찌그러져 있어. 그렇지. 이제 번개화살 굴려. 얘는 와라 잡으시고요. 왜 이쪽으로 날라가냐? 죽여. 그렇지. 야! 뭐하니? 우메. 자일 좀 하세요. 그만 쳐맞으시고요. 그렇지. 이게 무슨 헬게임이더냐? 야, 다 죽였는데? 야, 돌아와. 이제 평준하게 하자고 게임. 폐허하게 가자고. 화살, 그렇지. 야! 하! 저 쟤는 또 왜 죽었어? 아, 이해가 안 되네. 아,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근데. 재미가 있긴 하네, 게임에. 준비해. 가자. 내 생각에 저 3페이지가 있는 것 같은데 경비병이 너무 싱겁게 확보해버리. 근데 킹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 킹이 안 죽었구나. 이렇게 맞았는데 할리드 이거 쓰고 짜지시고. 잠깐만. 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가져. 아 나와라. 쏴라. 그렇지. 야 죽여. 끝났지? 아 건방지게 진짜 강하구만. 제법 잊었어. 자동 스트리프 언제 끄고 언제 다시 킵니까? 이미 이겼는데 인정? 언제 다시 다 끄고 언제 다시 다 설정하고 언제 그걸 어느 세월에 하고 있습니까? 살짝만 컨트롤 해주면은 이렇게 쉽게 깨는데. 아, 다 돈이었구나. 뭐 그렇게 많이 먹나 했네.
이것도 주문 볼까? 이거나 이거 봐. 세계의 끝. 야, 양성곡 왜 이렇게 잘 나와? 영웅적인 명성 자랑은 전설적인 무기다. 위대한 전설들이 이어가며 수없이 많은 적을 상대로 이 겁을 휘둘렀어. 사실 이거 깰라 그러면은 이거 버프 얘한테 이제 마법 불모야랑 두 개 걸어서 얘만 돌려서 내 생각엔 깰 것 같거든요. 약간 이제 뽕맛을 보려고 보낸 건데 너무 여러분들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깰 방법은 많았어요. 그냥 한 것뿐이지 그렇게 약간 이제 말릴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깬 거지 그렇게 약간 그건 아니었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닭돌에서 깨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가끔 이렇게 즐겨줘야죠. 너무 절대로 못 깰만한 걸 어떻게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다보면 저렇게 된 겁니다. 왜 안 말고 있어. 가끔 저렇게 이제 한번 돌려줘야지 스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완전히 못 깰 상황인데 억지로 깬 게 아니라 깰 방법은 많았어요. 이게 이제 D&D 게임이기 때문에 방법 많아서 그냥 저렇게 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살아서 말할 수 있는 자는 몇 안 되지. 살아 떠나는 자는 더 적고 그대가 할 일은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사실 소환수를 보내서 소환수만 싸우고 있어도 이겼을 거예요. 왜냐면 쟤네는 이제 그 번개 화살이 안 날라왔기 때문에 지네가 밟은 거로는 소환수 보내고 원거리에서 이제 염구만 쏴도 죽일 수 있었고 방법은 많았습니다. 그냥 돌진시킨 거예요. 돌진시키고 싶어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약간 이제 약간 이제 뜨거우실 것 같은데 떠나는 자는 더 적고 그대가 할 일은 끝나는 마침 멀었다. 아직도 멀었어? 벌써 2시간 지났는데 그대가 가정을 이해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다가올 것에 대면하려면 자기를 증명해야 되지. 이곳에서 탄생하지 않은 악이 있다. 난 여기서 한성금 나온다고 그래서 왔는데 플러스 1째 양성금 나왔습니다. 새로운 침입자를 쫓아내야만 해. 당신은 둘락이야? 그대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들을 잘 떠올려봐. 아니면 지금 떠나서 장소를 누리도록 해라. 세 가지 경로가 있다. 그것들을 모두 지나쳐야만 한다. 왜냐면 내가 제자리에 서 있을 때 이제 움직여야지 저기 왔기 때문에 내가 선수를 둬야지 시작이 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깰 방법 많았기 때문에 약간 뜨거워질 것 같아서 변명을 좀 해야겠네요. 경로를 이해해야만 한다고 했다.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그래? 길이 두 길이야. 세 길? 두 길이죠? 세 길이네. 여기 환상 있나 본데. 이거 가면은 독 당할라나? 그렇진 않겠지? 먹고 싶은데 저거? 열어주면 안 될까? 디비니티였으면 갔다. 가봐. 환영이 안 밝혀져. 이게 마지막 층이면 좋겠는데 이슬렌 나오고 둘락 나오는 거 하는 거 보니까 끝물인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 가죠? 재밌었고요. 마지막 체스는 좀 재밌었습니다. 가서 약간 부딪히는 맛이 있어서 재밌었네요. 재밌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약간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정들 하시고요.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 이어서 가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뿅!